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. 엄마 라면 오케이 해야 만남. 면부터 넣어. 그래야 맛있어. 오케이. 별로 맛 없을 듯. 넌 집에 가서 보자. 쌍놈의 새끼야. 카페 탐방은 일단 2주에 하나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주 1회 가능하긴 한데 그러려면 제가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우고가 버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. 제가 지금 편집을 하기에는 월수금으로 주짓수도 다니고 있고 헬스 PT도 다니고 있고 특히 무슨 운동선수도 아닌데 몸 좋아지겠다고 취미생활 막 잔뜩 늘려놔가지고 편집은 가끔 가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하나 하려고요. 쉽게 말해서 초심을 잃었다라고 해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. 하지만 뭐 사람이라는 게 초심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좋지 않아요. 저는 고등학교 때 롤에서 지면은 진심으로 개빡쳤거든요. 이 갈면서 아득바득했던 그 마음가짐이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? 필요 없어요. 사람은 결국 바뀌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보고 초심 찾으라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. 어지가 똑똑하면 생기는 일. 어떤 종교가 노숙자를 가장 잘 도울 것 같나요? 와, 이 사람 마케팅의 신이야. 종교별로 바구니를 하나씩 다 만들었어. 아돌은 뭐야 씨. 생각나는 대로 썼다가 아 또 다른 종교 뭐 있지? 오케이 아돌. 군대 전투 식량을 처음 본 고등학생들? 이야 이런 걸 먹는구나. 아 이런 걸 먹는구나. 여기는 신기해야 하는데 여기는 착잡해하네. 잘생긴 남자 구별법. 착하게 생겼네 못생김. 공부 잘하게 생겼네 못생김.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못생김. 성격이 온화해 보이시네요 찐따같이 못생김. 잘생긴 건 뭐야 그럼? 싸가지 없게 생겼네 잘생김. 기생오라비 같네 잘생김. 재수없게 생겼네 꽃미남 스타일로 잘생김. 좀 노랗구만 진짜 잘생김. 근데 맞긴 해.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 애들이 여장빨도 잘 받아요. 솔직히 말하면 이쁘게 생겼어 그냥. 근데 그게 곧 잘생긴 거거든요. 좀 노랗구만 이건 약간 변형으로 주변에 여자 많을 것 같다.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. 엄마 라면 오케이 해야 만남. 면부터 넣어 그래야 맛있어. 오케이. 별로 맛 없을 듯. 넌 집에 가서 보자 쌍놈의 새끼야. 물부터 알려줬어야 됐네. 마이야르 반응 15지네요. 노릇노릇 잘 구웠네. 남친을 사르르 녹이는 방법. 남자를 사르르 녹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. 연산에 담궈요. 진짜 사르르 녹아버리겠네. 후덜덜한 물가 상승 체감. 내가 어릴 땐 심부름하라고 5,000원을 받으면 마트에서 계란 20개 한 판을 사고 감자 한 봉지 사고 두부 두모 사고 콩나물 한 봉지에 토마토도 조금 사고 생닭 한 마리에 콜라도 사고 또 돈이 남았음. 지금은 CCTV가 발달해서 그렇게 못함. 물가가 오른 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? 물가가 근데 많이 오르긴 했지. 나 때는 1,000원짜리 한 장이면은 아이스크림 4개를 골라잡을 수 있었어요. 놀랍게도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 250원이었어요 불량식품 아이스크림 말고. 왜냐면은 정가가 500원이었는데 여름이라고 반값 50% 할인을 했거든. 그러면 이제 쌍쌍바를 4개를 살 수가 있었어. 1,000원 한 장이면은 쌍쌍바 4개면 8명이서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. 그런 때가 있었다. 혼자 밥 먹는데 여자들이 다가온 이유. 오늘 대학에서 혼자 밥 먹는데 웬 니혼 두 명이 오더니 설문조사 참여해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. 혼자 밥 먹는 이유 그때의 기분 이런 거 조사해갔다. 지금부터 자살하러 간다. 뜻밖의 딜이 박혀버렸네요. 왜 혼밥을 하고 계시죠? 지금 혼밥을 하시는 기분이 어떠신가요? 전기과와 전자과의 차이. 이게 전자과 전기과. 진짜 전기야? 뭐 잘못 건드렸을 때 아따거 하면 전자과. 뭐 잘못 건드렸을 때 병원 실려가면 전기과. 탄내가 나면 전자과. 향내가 나면 전기과. 문과가 이해하기 딱. 제주 갈치특 맛있지. 제주 갈치특. 왜 노르웨이산이야. 존나 먼 길 왔네.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는데 잡힌 건 이제 제주도에서 잡힌 거죠. 혼하면 안 끈 사람의 최후. 나 죽고 싶다 어떡하냐. 헤어진 지 2주째인데 내가 차임. 카톡방 안 나가서 그대로인데 화면 켜놓고 주머니에 있었는데 이 지랄로 보내짐. 삭제할 수 없었어. 42개 신발 하필 이모티콘도 이 지랄이야. 어 이게 뭐야. 어 나 이거 있어 이모티콘. 아니 주머니 개무섭겠네. 공항에 곶감 가져갔다가 생긴 일. 곶감 허연가루 묻어있잖아. 그 하얀가루 뭐냐면서 개지랄함. 마약 탐지견 멍멍이도 존나 킁킁대. 와중에 내가 이거 개는 절대 먹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의심함. 그래서 4명이서 다같이 드라이드 펄 시몬 문서를 읽음. 한국에 어떻게 감을 말리며 어떻게 생산해내는지도 같이 읽음. 진짜 개다행인 게 위키에 내 기억으로는 화이트 크로스트가 바깥에 형성된다 이런 문구가 딱 한 줄 있었음. 그러다 한 분이 긴가민가한 얼굴로 한 입 먹어보고 하니까 4명이 다
아니 왜 처먹어? 내가 맛있지? 안에 씨도 없어. 하니까 준네 꿀떡꿀떡 삼킴. 계속 자기들 이렇게 먹어보거나 맛보는 경우 네버 없다고 강조함. 못생길수록 추위 더 느껴. 못생길수록 추위를 더 느껴. 아 요즘 날씨 왜 이렇게 덥지? 아우 더워. 아 더워 죽겠어? 요즘 겨울이 겨울이 아니야. 지구온난화인가? 개 키우는 걸 아빠가 반대해서 복실스 너무 이쁜 나머지 아빠를 시골 보내고 복실스는 우리랑 사는 걸로 결론 내리. 아빠를 시골로 보내버리면 어떡해? 귀엽긴 하네. 와이 왜 가운데 귀를 뚫어놓지 않는 것인가. 간지나잖아. 와이 와이 왜 이렇게 베베고하는 것인가. 와이 그만해. 뭘 와이야 뒤지잖아 이러면. 와이 가스라이팅 레전드. 근데 하야님 잘생기게 나오니까 조회도 별로 안 나오더라. 하야님 못생기게 나오면은 영상 조회도 잘 나오는데. 우고 소개 영상이다. 아니 보비키님 이거 썸네일 우이를 쓰셨어. 내 소개 영상인데 왜 우이를 써요. 조회수는 잘 나오신 것 같긴 하지만 다행히도. 요즘 알건바 왜 안 보임. 요즘 알건바 안 팔아요? 어렸을 때 쿨찐 새끼였던 우고는 알건바를 싫어했습니다. 왜냐면은 그냥 손잡이 부분에 껌 있으니까 대이득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어렸을 때 손잡이를 두껍게 만들어서 아이스크림의 양을 줄이려는 속셈이군. 나는 그런 거에 당하지 않지. 개씹 쿨찐 잼민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게 되게 심했어요. 그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태권도장이나 이런 가스가 있거든요. 전단지 나눠주면서 얘들아 너네 이거 등록하면은 메이플 메소도 주고 햄스터도 주고. 근데 이제 그러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꼭 하고 갔거든. 그거 첫 달 돈에서 다 나가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? 진짜 개 쿨찐 새끼여가지고. 그런 애들 있죠. 응? 팩트 좋아하고 져줄 줄 모르고 진짜 개 찐따였어요. 찐따여가지고 전단지 나눠주는 알바 누나가 내가 개 띠꺼웠나봐. 그래서 야 그러면은 태권도장은 뭐 먹고 사니? 대답해줄 줄 몰라가지고 쫄아서 집으로 도망갔어요. 개쩌는 외모 대 개쩌는 몸. 아 이런 당신이 잠깐 고민하는 사이 차은우가 두 개를 다 가져갔습니다. 차은우씨 차은우씨는 운동하시면 안 된다고요. 아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. 얼굴은 뭐 늦었을 수 있지만 몸은 아직 얻을 수 있어. 나 어떻게 친오빠가 친오빠로 안 보여. 개신발 새끼로 보여. 야 꼬부기로 보이는데 꼬부기? 친누나가 누나로 안 보여요. 누나가 자꾸 남자로 보여요. 지극히 정상입니다. 하지만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누나로 보일 거예요. 질문자 채택. 한국사 공부하다 개빡친 공시생. 진짜 수천 년 뒤진 정의 정의 무덤이치까지 외우는 내가 레전드다 신발. 우리 증조 할아버지 외자리 정확히 모르는데 돌골 비석인. 아 진짜 왜 이렇게 빡쳤어. 왜 이렇게 화났어. 그 안 인테리어 장식까지 외우는 내가 레전드다. 진짜 엄청 지엽적으로 나온대요. 요즘 여잼민 특? 오늘 우리 반 애가 나한테 슬라임 만지면서 썰 푸는 거 나는 실패작이래. 급식 재고 친구들이랑 마라탕 인생 네컷. 아니 야 남자애들도 갑자기 막 인생 네컷에서 사진 찍자고 내 친구들이.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찍냐고. 그만까 심지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 몰빵하게 하는데 남자애들이 막 어? 다 큰 성인이 남는 건 사진이라고 이거 찍자 그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 싫어. 이거 인생 네컷 찍자고 하는 애들 특 지 여친한테 배워왔어요 다. 마라탕도 안 처먹다가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막 먹다 보니까 맛이 들려가지고 사진도 뭐 찍다 보니까 약간 그 감성이 또 있나 봐. 남자애들끼리 찍으면 또 근데 그 맛이 있긴 해. 이쁘게 찍으려고 안 하고 못생기게 찍으려고 해요 서로. 혓바닥 코에 붙이려고 그러고 그런 표정 찍고 뭔지 알죠. 그리고 찍고 나서 버려요. 왜 찍는 거야? 중딩 때 별명이 소닉이었던 이유. 진짜 새끼들 난 중학교 때 별명 소닉이었다. 때리면 동전 나온다고. 신발. 아 빠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? 코치타보다 자신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이건 보기가 싫은데? 저게 또 인기가 많은 것도 너무 신기해 나는. 요즘 대세래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. 그럴 수 있는데 마음 한 구석에 계속 어? 포치타보다 내가 훨씬 귀여운데 스스로가 막 나한테 물어본다고. 유명한 뭔 소리야 이게. 저게 뭐가 귀엽대? 맥락이 글쎄? 이게 아니잖아. 나도 몰라요.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귀엽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. 나도 내가 귀엽다고 생각해요. 아 이거 짜집기 있다고로 비슷해. 뒤질래? 짜집기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. 어? 포치타보다 내가 훨씬 아! 미쳤어.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. 자 아무튼 오늘 카페 탐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2주 뒤까지 또 유머글들 모아가지고 그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